오늘 집에 손님이 두 분 오시는데 뭘 해드릴까 하다가 이 문어를 이용해서 파스타를 만들고 파스타랑 같이 먹을 버터넛 스쿼시 습을 끓여놨고요. 자, 우선 파스타를 삶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면을 삶을 물을 올려주는 거죠. 물 한 1리터 정도 대충 넣고 소금 한 숟가락 넣어주면 됩니다. 조금 짭짤할 정도. 마늘을 썰어주고, 우리 싱쿵이가 요즘에 옹알이를 굉장히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영상에 꽤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싱쿵이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아빠 밥하고 있지. 부끄러워? 우리 도아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야하지. 아빠가 맛있는 냄새 많이 맡게 해줄게. 좀 이따가. 자, 물이 끓죠. 면을 넣고. 자, 스파게티 면은 딱 4분만 삶겠습니다. 4분. 우리 파스타 면을 삶는 동안에 파스타 재료들을 볶아주면 되겠죠. 먼저 오일을 자작하게 두르고, 오일을 충분하게 두르고, 마늘, 마늘을 충분히 볶아줄게요. 마늘 향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문어도 넣어주고, 파스타면 면수를 두 국자 넣어줄게요. 치즈, 자, 치즈를 어마어마하게 넣은 다음에 버터를 넣어서 이걸로 에멀전을 해줄게요. 뜨거, 아주 소스가 에멀전이 잘 되고 있죠? 완전 소스가 됐어요. 오일과 기름이, 오일과 기름이래. 오일과 액체가 소스처럼 잘 버무려지고 있다는 거죠. 고구마를 안 올렸어. 오늘은 고구마가 약간의 청양고추의 매콤함을 잡아주면서 달콤함과 영양까지. 치킨 이런 거 되게 괜찮아요. 언니가 좀 노력해볼게. 언니 노력해볼게. 위에 샹들리에 좀 달아주시고요. 이거 아, 정말? 언니 이 집이 맛집이야. 와, 너무 맛있다. 행복해요. 진짜 맛있다. 대박인데? 진짜 맛있다. 맛있네.